용띠 볼게요. 용띠.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이쁜 나이에 이게 용띠들의 특징이 대부분이 유혹에 잘 좀 빠질 수가 있어요. 귀가 얇아. 그러니까 다단계. 특히 다단계 조심하셔야 돼. 다단계에 빠질 우려가 있는 해 있는 그런 생일 분들은 11월생도 있고 1월생도 있고 이분들 1월, 2월, 11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단계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. 그냥 올해 뭐 금전이라고 보기는 좀 뭐하네요. 특별함이 없다. 말 그대로. 그 대신 이쁘고 한참 활동적인 나이니까 생각을 좀 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다 보면은 본인의 계획을 올해 충분히 세울 수가 있다. 내년에 충분히 세울 수가 있으니까 이 운대로 그냥 쭉쭉쭉쭉 23 이후부터는 용띠들 꽤 괜찮아요. 자기 주장이 워낙에 강하니까 남들하고의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본인이 좀 지양을 하면 좋겠다. 그러면은 운은 그닥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요. 땀을 흘린 만큼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금전운은 보통으로 나왔어요. 씨를 뿌리고 잘 뭐 가꿨다면 하나씩 수확을 할 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한 편이에요. 여기 33세 이 용띠 분들도 근데 움켜쥐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은 베풀으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베풀다 보면은 나중에 나한테도 그게 다 복이 되고 득이 돼서 돌아오니까 좀 베풀면서 사시고 그리고 너무 이제 계산적으로 이게 계산적으로 인간관계도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인간관계도 좀 계산적으로 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짙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둥글게 둥글게 금전운도 둥글게 둥글게 들어오니까 둥글게 둥글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44세 분들은 내년에는 좀 어느 정도 나한테 금전적인 그런 이득이 좀 많이 들어와요. 근데 그것도 내가 열심히 살았을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열심히 살았을 경우 그리고 이분들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. 이 용띠 이분들은 좀 근명성실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. 이게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에 한해서 내년에는 풍요로움을 맛볼 수가 있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. 무슨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든 운이 꽤 좋게 흘러요. 상승운을 타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 가만히 있는데 막 뭘 도와준다고 그래. 가만히 있는데 커피도 갖다 주고 차도 갖다 주고.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운대가 들어와요.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한테 더 도움이 되고 내 기운이 높아지고 내 기운이 올라가면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을 충분히 가져도 괜찮은 그런 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관운이 들어와 있구나. 어떤 이제 진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관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진급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장운이 굉장히 꽤 좋아요. 관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운대가 올라가는 분 5월생 분들은 관운이 꽤 상승하겠어요.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앞길이 열리는 해이다. 내가 이런 거 문구를 참 너무 잘 짜. 그죠? 신기해.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휴 이제 살겠다.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. IT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더 결실을 맺겠다 싶은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. 57세. 그리고 금전 거래가 활발해지고 막혔던 금전의 그 통로가 열리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돼요. 금전운이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전체적으로
앞으로 가는 일도 그렇고, 57세 그렇고, 이분들은 57세에 운때 있는 분들은 앞으로 향후 2, 3년은 꽤 괜찮아요. 운세가 쭉 올라가요. 그 대신 조심해야 될또 생월이 있어요. 조심하셔야 될 거는 3, 4월 이분들은 이 내가 좀 상승세를 타니까 내가 운이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니까 내 주변에서 더 이렇게 부추기는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의 단돌이를 잘 하셔야 될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전반적인 용띠운들 내년은 나쁘지는 않아요. 이게 평타에서 조금 위. 중상. 네, 중상 정도 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